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정이 많지만 화도 많아요. 화도 많죠, 우리나라는. 화 정말 잘 내요.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문화적으로 분석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 주체성 자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를 표현하고 알리고 이런 쪽으로 이제 주체성 자기의 동기가 네.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쌓이는구나. 예.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뭐 화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화병.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학명이 이렇게 H 예. 해가지고 HWABYUN. 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외국에는 없는 병이래요, 화병이. 우리 역사책 공부하다 보면 다 화병으로 가. 견원도 화병으로 죽었거든. 네. 세상에. 화가 모여서 욕창이 생기고. 네. 이게 무슨 소리야? 꺼졌어! 이제 나의 전멸을 했다고! 끄쇼!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남들이 안 알아주고 이해를 받지 못하고 하면 이게 이제 화가 되고 한이 되고 하는 거지. 아 정이 화로 바뀌네. 네. 한으로 바뀌고. 네. 화가 쌓여서 한이 된다. 네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문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한이라는 정서는 네네. 어떤가요? 네, 심리학적으로는 한은 이제 화가 가라앉아서 내면화된 감정 이렇게 봅니다. 그 정의가 너무 슬프다. 예, 많이 슬퍼지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뭐 왜 이런 사람하고 뭐 결혼을 해서 흔한 내가 소리죠. 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왜 저런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 이제 그런 원망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 탓을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화에서 한으로 바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 탓을 하는 순간.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노가 좀 가라앉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민 쪽으로 좀 가는 거죠. 이제 문화적인 한국의 한은 여기서 이제 해한의 동기로 반드시 또 연결이 됩니다. 해한? 해한. 한을 풀어야 된다. 아, 해한.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못 가요. 한국 귀신들에게 사연이 많아. 네. 그래서 이제 사또한테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나타나도 소용이 없어요. 해결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또를 찾아가는 거구나. 행정력을 갖고 있는. 죽어서라도 해결해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민원인들인 거죠. 그러네요. 알고 보니까 귀신들이 옴부즈맨 뭐 이거 활용하고 있던 거예요. 네네네.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똑똑하네. 그치? 향촌공동체 문제 풀어줄 사람은 원님밖에 없어. 그렇다고 또 왕한테 가면 이분은 또 너무 큰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또, 예. 안 되고. 지방현령급의 6급 공무원 정도? 그래. 한이란 비슷한 게 이제 뭐 일본에도 있어요. 한 한자를 쓰는 우라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라미? 예, 우라미. 우라미는 우리처럼 이렇게 승화하는 해결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원한을 원귀. 그렇죠. 원귀식입니다. 원귀가 달라. 우리는 원혼이잖아. 네. 그러니까 원혼은 막 가서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는데 네. 원귀는 그냥 아무한테나 해버려. 재앙이신 막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예. 주원이라든가 뭐 링 같은 데 나오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이유가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일본은 신이 됐든 귀신이 됐든 일단 이제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내가 해를 입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억울하네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죠. 지진이나 쓰나미나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게 내가 알고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나는 왜 죽었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살아있냐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게 미운 겁니다. 니들은 왜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원한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게 굉장히 예측할 수가 없고 과격하고 하니까 무섭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뭐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라든가 네. 뭐
서현역 칼부림 사건 네네. 같은 게 약간 이런 유형으로 보입니다. 아, 변해가, 아 그러네요. 예, 예. 우리나라도 좀 그러니까, 변해가니까. 예, 범죄자들 인터뷰한 거 보면은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그런데 어. 행복한 사람들이 보기 싫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는데요. 문화심리학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네. 사회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불특정 대상에게 향한 그런 이제 분노 범죄 이런 거는 사회가 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많이 나오는 현상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미국은 총기로 주로 나오죠. 그러네요. 미국은 이제 총기 사고라는 말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보게 되는데 아. 본질은 같은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의 이런 현상에서 주목한 거는 예고를 올리고 계획을 올리고 관심을 받고 약간 저는 이제 관심을 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연결을 굳이 하자면은 이제 내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의 하나가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아, 그러네요. 네.